유식한 소리 한번 해야지. 오공유연과 그리마 독사지류는 독사. 위화소소하여 불에 타는 바가 되어서 쟁주 출혈하며 출혈 크던 구반다기가 수치이식하며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줄 다 읽겠습니다. 우제 악인은 두상 화연이든 기갈 연례로 주장 민주하며 기택 여시가 심가 포회라 독해 화제로 중남이 비일이니라. 그래서요, 또 모든 아기들, 아기는 이제, 모기가 조그만,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항상 그 기갈에 허덕인다는 거죠. 아기들. 우리가 이제 아기 다툼한다 그러죠. 두상 화연이라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아기는 그러지 않아도 항상 목말라 있고 몸은 크고 목구멍은 조그만 해가지고 늘 고통에 허덕이는데 거기다 불까지 머리에 붙어가지고서 활활 탄다 이거죠. 화연 크던 기갈 열례로 기갈 이제 목이 막 타듯이 마르고 또 뜨거운 그런 고통으로 열례 뜨거운 고통 기갈과 뜨거운 고통으로 주장민주라. 나 여기저기 그냥 살라고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두려워서 그리고 저 민자는 범민할 민자 아주 걱정하고 고민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하며 기택이 여시라 그 집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상황이 그 말이 이와 같다. 그 집이 불탄 집이 이와 같이 심과 포해라 매우 아주 심하게 가히 두렵고 두려운지라 독해
화재로 독해와 아주 독의 해로움과 화재로 불의 그 재난으로서 중난의 비일이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여러 가지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비일이니라 그랬어요. 그 불탄 집의 상황을 쭉 이제 지금까지 개송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그려놨는데 정말 그 고난이 중난이 비일이라 여러 가지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렇죠. 뭐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이제 뭐가 안 좋은 운이 돌아오면은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수가 있죠. 병도 한꺼번에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사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쓰시겠습니다. 우제 아귀는 아귀는 두상하연 크던 과연 그런 기활 연례로 주장 민주 하며 기태 여시히 그 집이 이와 같이 심가 보혜라. 세상사 참 두렵죠. 심가 보혜라. 독해 화재로 중난이 비일이니라.
중난이 비리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자가 화택을 보다. 이제 그런 제목이네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큰 집에 그 장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을 비유한 거죠. 부처님이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또 인과 이치를 몰라서 또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건 뭐 모르는 게 또 어쩌면 잘못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실을 이제 부처님께서 가만히 굽어보시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느끼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일단 그 석 줄인 두 줄 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시 택주가 제 문에 이르니 문유인은 하되 여제자 등이 선인 유희하야 레입 차택이나 치소 무지하야 환오락착이라 하야늘 장자 문의에 경입 화택하니라 그랬어요. 시시 택주가 집주인이 그때 집주인이 제 문에 리비인데 문 밖에 있었어. 다행히 그 이제 신기하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러주는 거예요. 문 들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대의 모든 아들들이 선인 유의하고 먼저 유의함을 인해서 놀기를 좋아해서 내입 차택이라 이 집에 불타고 있는 이 집에 와서 들어갔으나 그 아이들이 치소 무지라 어리고 아주 그 작아서 무지해 아주 그 세상 것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라 그래서 무지해서 환오낙착이라 아주 뭐 아이들 불장난 하잖아요. 일부러도 불장난 하는데 불난 집에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 타 죽을 줄 모르고 환오낙착이라 하는 아주 즐겁게 오락삼아 그렇게 즐겁게 집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문의하고 그 장자가 집주인 장자가 그 이야기 일러주는 것을 다 듣고 나서 놀라서 얼른 뛰어가가지고서 그 화택 불난 집에 놀라서 뛰어 들어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불이 아주 활활 타고 있다면은 가까이 있었다면은 뭐 다 보았겠지만은 좀 거리가 있었겠죠. 거리가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당신 집에 아이들은 많은데 지금 불타가지고 저래 있는데 아들이 그냥 막 거기서 즐겁게 타 죽을 줄 모르고 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자가 듣고는 이제 놀라서 얼른 그 불난 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거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시시 택주가 택주가 제 문에 입이러니 문 밖에 있었는데 문 유인은 하되 들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들으니 그러면 돼요.
유인은 하되 여 제자 등이 그대의 여러 아들들이 선인 유의하야, 먼저 유의함을 인해서, 노는 것을 인해서, 그대의 차택이나 취소무지하야 어릴 짓자 한우 낙척이라 하야는 낙척이라 하나의 하연을 장자문의에 경입화택하니라 경입화택하니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넘겨서 화택과 아이들의 놀이라 그랬네요. 그 화택과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일단 두 줄 끝까지 읽겠습니다. 방이 구제하야 영무소해 호리라 하고 고유 제자하야 설 중환란하되 악기 독충과 재화 만연하며 중고 차제로 상속 부절하며 그랬어요. 방역으로 마땅히 구제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천지도 모르고 불탄 집에서 그렇게 불타고 있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구제하려고 해서 영무소에 구제해가지고 하여금 불타는 그 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홀이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홀이라 하고 없도록 하겠다 하고 고유 제자하야 여러 아들들에게 고해서 깨우쳐서 설중환란하되 여러 가지 환란을 아주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빨리 안 나가면은 불에 다 타 죽는다라고 한 이야기를 이제
설하는 거요. 설 중 환란 여러 가지 환란을 설하되 악귀 독충과 거기다가 이제 악한 귀신 독한 벌레들과 재화 아주 그 재앙의 불이 만연해서 가득해가지고서 중고가 차제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불도 타고 악한 귀신도 있고 독충도 있고 뭐 온갖 것이 그 한꺼번에 그렇게 덮친다 이 말이요. 세상에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화재까지도 만연해서 중고가 차제로 상속 부절이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숨 좀 쉴만 하니까 또 무슨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또 이제 아픈 거 겨우 고쳐놓으면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이제 뭐 한 집안에 또 이제 조금 괜찮다고 그러면 저기 외지에 나가 있던 자식이 또 무슨 병고가 생겼다고 또 소식이 오고 또 뭐 실컷 이렇게 이렇게 결혼시켜 놓으니까 뭐 사이가 안 좋다고 요즘은 뭐 싸운다나 어쩐다나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참 상속 부절이야. 자, 또 한 머리 또 몸은 또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지. 예. 아이고 참 인생사 왜 그러는지. 예.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기가 막히네 참말로. 중고가 차제로 상속부절이라 온갖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차례대로 그냥 한꺼번에 두 가지씩 세 가지씩 조금 이제 조금 숨 쉴만 하면 또 무슨 소식 들려오고 상속부절한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자, 두 줄 쓰시겠습니다. 방이 구제하야, 일단 우리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고, 리얼하게 잘 감지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정신 차리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 이제 확실하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중언 부언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이 구제하야 영무 소해홀이라고. 제자하야 설중 환란하되 독충과
재화 만년 하며 재앙의 불이 만연하며 중고차제로 상속부절하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세 줄 반 같이 다 읽어버릴까요? 독사 원복과 급제 야차와 구반다 귀와 야간 호구와 조시 백족지속이 귀할 내극으로 심과 포에 얻은 차 고난 처에 항부 대화리오 제자 무지하야 수문 부해나 유고 낙착하야 희희 불이 은얼 그랬습니다. 독사 그리고 원복 살무사 원 살무사 복자예요.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야차 이것도 귀신들이죠. 구반다 귀, 야간, 여우, 그 다음에 여우호, 또 개구, 호구와, 그리고 조취, 역시 독수리, 저 앞에도 나왔죠. 독수리, 그 다음에 솔개, 올빼미, 솔개치, 올빼미, 효, 그렇습니다. 솔개치, 올빼미, 효. 그리고 백족지, 백족지속이, 발이 100개 있는, 그런 그 무리들이, 기갈 내급으로 아주 목이 타고 아주 괴로워서 급함으로, 심과 포에 얻은 매우 가히 두려워하고 있거든. 차 고난체 이 고통과 환란의 곳에서 항부 대화가 그 앞에 있는 그 뭐 온갖 독사 무슨 뭐 살무사 독수리 솔개 올빼미 등등 그런 것만 해도 막 엄청 많이 들끓고 있어요. 그게 전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독사 같은 놈, 살무사 같은 놈, 독수리 같은 놈, 솔개 같은 놈, 뭐 구반다 같은 놈, 야간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개 같은 놈 뭐 등등 그런 데다가 불까지 막 났다 이 말이에요. 불까지 나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무지해가지고 여러 아들들이 철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여기는 이렇게 불나가지고 살이 어려운 곳이고 곧 타 죽을 판이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수문 부해나 비록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으나 유고 낙척이라 오히려 심지 즐거워서 집착한다 이 말이야. 더 집착하는 거예요. 말리면 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 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편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유고 낙착해서, 희희, 불이라, 놀기, 장난할 희, 그렇습니다. 놀고 장난하기를, 말지를 않더라. 끝내지를 않더라. 말지째, 그만두지를 않더라. 계속 놀기만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불이 활활 타니까 뭐 불장난 하기가 더 좋은 거지. 예. 뭐가 불장난인지 아시죠?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그래, 아버지가 아무리 일러줘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 아버지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아이들은 그냥 나가야 돼.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거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듣는다 이거요. 안 들어. 그, 저기, 저, 어린 아이들을 그 가르칠 때도 뭐 이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들어요. 우회해가지고, 그 약간, 그 간격을 둬가지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말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쓰겠습니다. 독사 원복과 독사 살무사 원복과 급제 야차와 구반다기와 야근 호구와 조치 지효와 조치치효 솔개 독수리 솔개 백족지속이 기갈뇌급으로 심과 포에 얻은 차 고난체 이 고난을 곳에
황부 대화리요. 하물며 큰 불이 난 것이겠는가. 제자 무자야 여러 아들들이 무지해서 수문부회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비록 듣기는 들었지만은 유고 낙착하여 오히려 짐짓 즐거워하며 집착을 해서 히히 부리로다. 놀고 즐거워 하야 그칠 줄을 모르더라. 히히 부리로다. 다 쓰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따.